강원도 원주 산자락 아래 곤충 대가족이 둥지를 틀었으니 애들 번식을 했냐 안 했냐? 많이 했어? 이 많은 녀석들을 하나하나 돌봐야 하는 상호 씨. 이번에 이거 장수풍뎅이 넣은 건가 보다, 그치? 걔들아 하여간 빨리 먹어 하여간 애들. 유독 장수풍뎅이에게 더 많은 밥을 챙겨주느라 바쁘다 바빠. 같은 시각 아내 역시 곤충들과 정겹게 아침 인사를 나누는데 등가죽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쏟는 아내. 먹이가 떨어졌네 보니까. 먹이 떨어진 걸 가장 먼저 알아채고 꼼꼼히 챙긴다. 이렇게 곤충들의 마음을 한 번에 읽는 부부는 곤충을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자, 등어리 만져. 아, 귀엽다. 자, 앉아보세요. 곤충 부부가 떴다 하면 시끌벅적. 안 열어도 돼요, 알겠죠? 그 모습이 장수풍뎅이 한 쌍을 꼭 닮았는데 오늘도 사랑 가득 장수풍뎅이 부부의 곤충 농장이 문을 열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이른 아침 곤충 가족의 하루가 시작됐다. 시계 바늘이 6시를 알리면 의뢰껏 상호 씨는 작은 아들 방문을 연다. 유준이, 엄마 일어나. 일어나, 어? 학교 안 가는데. 뭘 학교를 안 가? 일어나세요, 빨리 가야지.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며 꾀를 내는 둘째 현준이. 그 모습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메뚜기와 꼭 닮았다. 아내의 아침 임무는 첫째 아들 깨우기.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모습부터 굼벵이를 꼭 닮은 첫째 성준이. 이렇게 13년 전 귀농한 곤충 가족의 아침은 늘 힘겹게 시작된다. 학교 안 가면 안 되네. 좋아. 인사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인사 안 해? 인사도 메뚜기처럼 톡톡 튀는 둘째 현준이. 서리가 내린 추운 아침, 상호 씨가 둘째 아들을 태우고 곤충 농장을 나선다. 이렇게 매일 아침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둘째를 데려다주는 상호 씨.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잔소리는 계속된다. 안현준, 빨리 와. 오늘은 또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둘째. 잘 안 와요? 아, 또 뭐 어디 또 방금씩 들렸다가 또 오시고 그래요. 또. 애들은 우리 집 개구쟁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왕복 3시간 거리. 매일 이 거리를 오가는 둘째가 안쓰럽기만 한데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진다.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 후 곤충들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육통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는 상호 씨. 꽤 번식을 했나 보다. 야, 먹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기특하게도 밤사이 번식을 왕성하게 한 곤충 녀석들. 기분이 좋아진 상호 씨가 한 움큼 먹이를 준다. 어릴 적부터 곤충을 유별나게 좋아했던 상호 씨는 어떻게 하면 곤충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최적의 온도와 최상의 먹이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수를 번식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됐다. 운동량이 적지만 튼튼하고 수명이 긴 왕사슴벌레. 유난히 성격이 활발해 틈만 나면 집을 탈출하는 넓적 사슴벌레. 톱처럼 날카로운 성격을 가져 불같은 성격이 매력인 톱사슴벌레. 그리고 좌충우돌, 사고도 애교스럽게 치는 장수풍뎅이까지. 배고프냐 임마? 오늘 먹이가 떨어졌구만. 많이 먹어라. 먹이를 또 다 줄 때가 됐네 이제.
제각각 성격이 다른 곤충 가족에게 상호 씨는 든든한 아빠이자 친구가 된 것이다. 자, 장수 풍뎅이는 먹보니까 하나를 더 넣어줘야지. 자, 맛있게 먹어라. 두 개 줬으니까. 눈빛만 봐도, 아니 기어가는 뽐만 봐도 마음을 입는단다. 지금도 이걸 하면서도 매번 뻔데기를 이렇게 보고 이걸 분리를 할 때도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 녀석들 내가 어떻게 열악하게 해줬을 때는 야 얘들이 사람보다도 강하다 뭐 이런 것도 느끼고 많은 이게 뭐 무수한 곤충들이 있지만은 아우 나 그래도 곤충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내가 택한 내가 어떨 때는 그 대견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재미있고 진짜 나한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캠퍼스 커플로 아내를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의 꼴이 난 상호 씨. 하지만 결혼과 함께 상호 씨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시작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기 일쑤. 그런 상호 씨를 대신해 아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